하이브 대 미니즌, 뉴진스 대 하이브. 걸그룹 뉴진스가 미니즌의 어두워 대표이사 복귀를 요구하며 제시한 최후 통첩의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법정 싸움의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데요. 뉴진스 멤버들도 제2의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마주하는 걸까요? 저희가 원하는 건 미니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뉴진스가 제시한 최후 통첩의 날이 저물었습니다. 지난 11일 뉴진스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뒤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죠. 이날 뉴진스는 저희가 원하는 건 미니진 대표님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면서 방시혁 의장님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25일까지라고 기한을 못 박았죠. 일각에서는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법정 싸움의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데요. 멤버들 또한 25일을 법적 대응을 위한 시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이브가 뉴진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미니진 전 대표를 돌려놓는다면? 그건 하이브가 스스로 본인들이 원칙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겠다는 입장과는 배치됩니다. 최종적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혹시라도 정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뉴진스는 이 큰 세력 간의 싸움에 있어서 피해자가 아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이브 대 미니진의 구도가 아닌 하이브 대 뉴진스의 구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뉴진스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이를 법원이 인용하거나 또는 기각한다면 법원에서는 전속 계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볼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뉴진스는 독자적으로 따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뉴진스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은 못합니다. 뉴진스라는 상표권은 이미 하이브에서 만들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기각이 됐을 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그 순간부터 뉴진스는 제2의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요계에선 하이브가 역시 뉴진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극히 적어 양측의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 이재상 대표는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 다음 날인 12일 주주총회에 앞서 원칙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은 지난 23일 김주영 어두어 대표이사와 긴급 면담을 가졌는데 멤버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김주영 대표는 어두어의 대표로 취임할 때 밝혔던 어두어의 방침을 바탕으로 이야기했다는 후문입니다. 앞서 미니진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 어두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어 하이브와 법적 분쟁이 예고돼 있습니다. 25일 한 매체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하이브는 최근 미니진과의 소송 변호인단에 기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거물급 정관 홍승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가 추가 선임한 홍 변호사는 서초동에서 거물급 정관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1차전에서 김앤장을 선임한 하이브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민 전 대표와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습니다. 하이브가 홍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민 전 대표와의 소송 1차전 참패를 만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되죠. 추후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소송 2차전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내달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뉴진스의 소속사 어두어가 멤버들의 요구 시한인 25일 이사회를 열어 미니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복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양측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어두어가 막판 절충안을 내민 셈인데 멤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두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